우와, 진짜, 진짜 이게 어떤 한 아이돌의 숙소예요? 어, 그럼요. 오, 씨! 멸치! 사춤으로? 아니, 지금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왜 새우 형태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미치겠네. 이런 거였구나. 건물로 어디로 뭐 사촌 가라 그러 하길래. 아, 잠깐만. 그냥 가요? 뭐 썸녀 이런 건 줄 알고. 어, 열려. 어? 어, 신발 봐, 신발. 헐. 뭐지? 아, 나 미치겠네. 이제 당황스럽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 어, 아무도 없어?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나 안 돼요. 나 진짜 여기 숙소잖아, 이거. 걸그룹 숙소잖아. 와, 대단하다, 충각. 진짜 빠르죠, 은혁이. 바로 아니, 왜냐면, 막, 플래카드도 있고 하니까. 친절하네. 보이긴 했어요. 아예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 뭐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떨리잖아. 걸그룹 숙소에. 처음 가봐가지고. 자, 그럼. 그럼. 숨는다, 숨는다, 숨는다. 와, 지금. 아, 뭐야. 뭐야. 장성으로 숨어. 장성으로 숨어.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야, 여기 좀 바보같이 웃지 말라 그랬잖아, 형이. 스케줄하고 왔어요, 오빠. 스케줄하고 왔어요. 어, 8명 하고 있으면. 저희 매니저시잖아요. 저희 매니저시잖아요. 네. 은 매니저님. 은 매니저님. 은 매니저. 은 매니저. 어, 나. 아, 잠시만, 나 안 보면 안 돼서. 어, 장난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지. 와. 그리고 진짜 여자 그 아이들이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오, 눈들 곳이 없는 거야. 앉아도 돼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디 가셨었어요? 저 오늘 스케줄 왜 안 오셨어요? 어, 네, 나도 매니저인데 나도 스케줄이 있어서. 아,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그 언니는? 언니를 찾아라. 그 매니저가 원래 이제 데뷔 초반에는 좀 관리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내가 좀 해도 되겠지? 네, 네. 당연하죠. 물론이죠. 아, 아니, 여기 거실부터 보자. 거실. 아, 거실 할까요? 어. 선풍기 이거 진짜 우리. 아, 먼지, 먼지, 먼지. 야, 먼지가 너무 많잖아. 야, 이거 울타구야. 아, 네. 야, 이 머리 정말 그 청결 상태가 문제가 많더라. 아, 진짜 보이는 데만 지금 딱 갔어. 아, 진짜 청소한 거 맞아? 네. 여기만 치우고 지금 구석으로 다 밀어낸 거잖아. 아, 네. 이거 진짜 3시간 걸렸는데. 이거 진짜 3시간 걸렸는데. 금방, 금방. 아, 금방 어떡해. 야, 이게 뭐야? 곰팡이 아니야, 이거? 곰팡이 아니야, 이거? 와, 너무 이제 진짜. 야, 너무 그래. 이제 저 정도 되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조금씩. 가지고 있던 환상이 조금씩 깨지면서. 신인 때는 사실은. 맞아요. 다 그렇죠, 연습할 네. 시간. 러블리즈 데려와봐요. 나박하죠? 네. 배고파? 네, 배고파요. 그럼 뭐 먹을래? 네. 네. 무슨 얘기야? 야, 아, 나 못 볼 것 같아, 이거. 아, 걸그룹 숙소가 이게 아니야. 이렇지 않아. 진짜 어떡하지? 재료가 마땅치가 않네. 라면 먹을까요? 그럼 저는 계란은 노른자 반. 저는 그럼 치즈 넣어주세요. 나도 치즈 라면. 다 다른 말 하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기분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기분은 좋았어요. 냄비가 없어요. 냄비가 그럼 어떻게 먹어? 냄비, 와. 그러니까 냄비도 없고 좀 총체적 난국이더라고. 야, 너는 냄비도 없고 이게 뭐 지금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 아,
벌써 힘들다. 우리 매니저 오빠가 벌써. 어머, 뒤에서 어깨 주무르고 있어. 네. 뭐야, 뭐야, 뭐야. 어, 여기 안마도 해주고, 막, 친구들이. 순살. 여기 순살 치즈 찜닭 하나랑요. 옹달의 찜닭. 오빠 멋있다. 와, 멋있다. 그래, 오빠가 되게 맛있는 거 사줘야지, 네. 오빠지. 오빠는 핸드폰 멋지다. 뭘 멋져? 저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 핸드폰이 없어? 오빠가 뺏어가지고. 아, 내가 뺏어가지고. 네. 아, 줘. 아, 우리 같이 사진 찍어. 우리 다 사진 찍어요. 뭐 하나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몰려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 쓰는 너, 야, 보통 너네 나이 때면 이런 거 다 쓸 줄 알잖아. 뭔데요? 대박. 우리 완전 구석기 시대. 핸드폰 그냥 들고 찍는 거 아니야? 뭐 USB. 어, 귀 빨리겠네요. 귀 빨리.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모르는구나. 대박이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하나 해도 리액션이. 귀엽겠다. 친동생들 같지 않았어요? 어, 되게 조카들, 네. 친척 동생들 같아요. 오, 잘 나왔다. 네. 너네 통화하고 싶은 사람 뭐 있어? 규현 선배님. 규현 선배님. 친하신 선배님. 장하님과. 장하님과. 아, 나한테 전화한 게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형 번호가 제가 아직 없어요. 아, 그래요? 규현이를 그러면. 어, 받았다. 어, 영상통화. 매니저를 오늘 맡았어, 오늘. 캔디 제니랑 안녕하세요, 노래진입니다. 아, 노래진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를 불러달라. 보여줘. 1절을 다 불렀어요. 처음부터. 와. 아, 사실 이게 못 속이네. 아, 짜증나는 게 이날 은혁이가 저한테도 전화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안 받으세요. 진짜 대박. 이런 매니저 오빠 없을 세상에 없다 진짜. 오, 기분 좋았겠다. 네, 말을 너무 예쁘게 계속 해주니까 힘은 나더라고, 힘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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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얼마 만이야. 오빠가 사줘. 자꾸 오빠 오빠 하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떨 줄 알았어요, 여자 걸그룹 숙소? 되게 너네 조용하고 한쪽에서 이제 누가 다 음악 듣고 있고. 아, 아 뭔가 그 심리. 많아, 많아. 그리고 뭐 한 몇 명서 인형 놀이 같은 거 막 하고 있고. 인형.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모습. 명절 같아, 약간. 아세요. 어. 은혁이가 일일 매니저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팬이. 어. 그 무슨 걸그룹 체험. 체험. 팬이. 스타데이트 이런 거. 자, 이제 우리 좀 그 절제하자 이제.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잠깐 손 떼봐. 어, 손 이렇게. 자, 손 떼봐. 아무래도 너네 이제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몸무게 다 같이 재고. 네? 지금 안 돼요. 어쩌면 안 돼요. 그래야 이따가 연습을 얼만큼 할지 그걸 정하지. 와, 은혁이 진짜 나빴다, 여자. 아, 걸그룹한테 몸무게. 아니, 원래 걸그룹은 몸무게 재는 게 필수예요, 필수. 아, 정말로요? 예, 네, 예. 네. 체중 관리, 몸 관리, 이런 다이어트, 사실,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들도 그렇게. 아, 남자 아이돌들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오빠 연습실로 갈까요, 저희? 오빠 연습해야 돼요, 빨리 저희. 아니, 얼만큼 해야 될지를 이제. 오빠의 환상을 깨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한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나 이제 매니저 된 것 같아, 정말. 너네를 관리해야겠어. 빠져들죠, 저 안에. 진짜 이제 좀 흡수됐어요, 약간.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 두 명이 타 올라가는 걸로. 아, 그거 괜찮다. 괜찮지, 이거?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정확한 너희 몸무게는 나오는 게 아니야. 둘이 합친 거가 나오는 거니까. 90 나와야 돼, 90. 아, 저는 아니, 90, 91 해주세요. 92? 아, 92보다. 아, 일단 그, 할게요. 그보다 더 나아? 응. 아, 하자. 오케이, 자, 92. 아, 자, 가만, 자, 3초만 가만 있어. 어. 94.2. 이게 말랐어요, 다. 너무 말랐어. 키가 크니까. 어. 오늘 취미 연습을 해서 한 각자 한 6, 700g씩은 뺀다고 생각하고. 네.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응. 오, 야. 안녕하세요. 오, 야. 무대의상이구나. 야, 이거 어떡하냐. 그 찐떡 먹던 애들이 아닌데. 어, 이제 진짜 갑자기 러블리즈가 온 것 같아서. 어,
갑자기 또 긴장돼. 어, 이거 매니저가 아니라 팬이야. 어. 스타데이트. 아, 이건 뭐야? 표정, 표정, 표정. 아니야, 지금 또 똑같아, 계속. 그렇지, 그렇지. 시크하게. 지금 약간 안무 담당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안무를 좀 봐주세요. 표정, 표정. 아, 그냥. 꺼지는 거야? 어? 잘 알고 있고. 은혁이가 확실히 컨디션 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안무랑 이제 무대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춤을 되게 잘 추잖아. 아니, 춤은 이제 내가 사실 더 위인데. 이런 거 좋아해. 아, 이렇게. 알겠다. 아니, 뭔지 알... 그러니까... 네, 알겠다. 어? 이게. 아, 뭔지 알겠다. 이게 뭔가 네. 아무것도. 아. 둘, 세 명, 안녕. 어, 그렇지. 아, 어, 그렇지. 그래. 저 되게 힘이 났어요, 저기서. 진짜? 힘 났겠다. 얼마나. 얼마나. 안녕. 밥 한번 사줘야 되지 않아요? 그 친구? 어, 밥 한번 사주기로 했어요. 어, 네. 고기 한번 사줘. 그래요. 이 집 때는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고민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 너네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계속 생각하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지 않을까. 멤버한테는 숨기지 마. 네. 어, 비밀 같은 거 만들지 않아. 멤버한테 비밀 제일 많잖아요, 윤혁 씨. 다 얘기하죠, 다 얘기하죠. 멤버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이제 매니저한테 해야지. 아... 어, 해봐봐. 해봐봐. 우리 쇼파주의! 뭐요? 이제 와, 진짜 오래 있었네. 네. 지금까지 있었어. 나 졸려. 새끼 귀찮다. 매니저 오빠. 이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다 같이 자려고 이불 깔고 누워있는데 또 저기 들어가려니까. 9.5점. 사실 몸무게 잴 때 조금 미워할 뻔했어. 맞아. 몸무게 잡았어. 와. 눈잘 띄고 있었는데. 와, 내가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걸그룹 자는 것까지 보는 걸그룹의 생명은 이제 피부. 아, 팩을 이제 가져왔지. 자, 한 명씩 내가 팩을 오. 붙여줄게. 짱짱. 야, 이게 팩이 커, 너무. 손에 부들부들 떠세요. 아, 떨려. 그래도 너는 여자잖아. 근데 뭔가 슬프다.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진짜. 하니까. 너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순수한 모습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네, 새겨듣겠습니다. 자, 하이파이. 야, 늘 떠날 것처럼. 아니 아니 아니. 잘 자, 얘들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이제 잔다. 실시, 추신. 네. 잘자, 안녕. 아, 은혁이 같은 매니저 오빠 있으면 참 좋겠다, 진짜. 만만하지. 귀엽다.